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잔머리. 태풍이 산책 갔다 와서 잔머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멤버라 할 거지. 아니, 난안 먹을 거예요. 여보 혼자 다 먹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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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보러 왔어요. 우리 태풍이? 안녕하세요. 태풍이는 지금 노즈워크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호요 씨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 세번 했어요, 태풍이. 두 번은 저희랑 하고, 한 번은 저희 오빠랑 하고. 이가 간지러운 게 아니고, 지금 저 안에 간식을 숨겨놔가지고. 태풍. 자기 친구 효주가 준거 하나 있다. 뭐? 뭘 줬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눈썹 문신했어요. 입술은 문신은 아니고 제 거. 오늘 했어요, 눈썹 문신. 몇 시간 전에.
태풍아. 제가 아픈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망설이다가 했는데, 그래도 좀 아픈 거 싫어해서 좀 살살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살살 한 거래요. 태풍이 배변 패드에 자라나요? 태풍이는 한 달도 되기 전에 패드에 다 했고, 지금은 실외 배변을 해서 집 안에서는 안 싸요. 저 노즈워크는 선물 받아가지고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라인도 한 겁니다. 아이라인은, 한 17년 전에 한것 같아요. 입술은 안한 겁니다. 입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술은 내 거. 태풍이 안 잡니다. 원효 씨는 지금 저녁을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지금 노즈워크 하고 있어요. 아이라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눈썹도 아프긴 한데, 왜냐면 아이라인은 눈물이 흘러가지고 마취 연고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리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닭안 시키고? 닭안 시켜요? 닭 시키면 자기 먹고 싶어요.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여보. 이겨이 되잖아. 그냥 여러분, 자기 자야기 전에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들 인사하려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이는 맨날 혼자 잡니다. 2주 전에 포항에 가긴 간데 조개구이는 안 먹었는데. 여러분 반가웠어요. 오늘 DP 볼까? 응? 나 10시에 홍천기 봐야 되는데 여보. 네, 오늘 눈썹 문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만, 몇 시지? 오늘 축구한대요. 오늘 축구. 안 돼, 나 홍천기 볼 거야, 여보, 휴대폰으로 봐. 홍천기 봐야 돼. 나 갤럭시 탭이 있어. 응, 그걸로 보세요. 잠깐만, 그럼 축구? 책임질게. 사병. 아, 저 괜히 돌렸다, 사실. 갯바위 차차차 재밌어요. 저 마지막 회 나오니까 잘 찾아보세요. 갯마을 차차차 저 마지막 회에 나옵니다. 잘 찾아보세요.
요즘에 검은 태양 너무 재밌어요. 검은 태양. 문신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해줬어요. 태풍이는 잘 짖지는 않고 어떤 개말 차차 어떤 역할이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로 나오니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축구하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축구를 못 보네. 풀일 조끼가 뭐지? 풀일 조끼? 풀일 조끼?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손이 아니야. 그러면 위에 대한민국 청문회가 뭐지? 건강청문회. 아, 건강에서 풀 조끼 까만 거요? 그거 라모다 건가? 펜트하우스에 봤습니다. 입술은 문신 안 했는데 제가 입술 라인이 조금 진하죠. 그게 아니고 여기가 되게 빨갛었는데 안쪽이 좀 지워져가지고 입술 문신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문신 안 했어요. 지코바 안 먹어, 효, 원효 오빠? 있는 것을. 아, 선물 받은 쿠폰이 있어서 그거 쓴. 라이브 방송이 자꾸 끊기네요. 오늘, 이 저기, 문신했어요, 저. 그런다니까. 솔미합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언니 나 문신했어. 눈썹 문신. 태풍아 솔미모. 태풍아. 용미 언니? 구용미 언니? 우리 용미 언니인가?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어. 우리 서유리 서아 보고 싶어. 서유리 서아 태풍이 볼래? 태풍아. 태풍이 지금 바빠. 지금 이거 간식 빼먹느라고. 태풍아 엄청 바쁘네. 태풍아. 아, 웃겨.
우리 욕쟁이 임소 암소 8살 아들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꼭 읽어주세요. 언니 인스타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행복을 주는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태풍이 너무 바쁘다, 그쵸? 태풍아, 이제 끝났어? 여러분, 반가웠어요. 이제 저는 태풍이 좀 놀아주고 홍천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